Hey guys, it's Blurry and I'm back with Lino's birthday video. So happy birthday, Lino. I just realized that he did a limousine service, so we're gonna be checking that out. And then afterwards, we'll do a little fun compilation that someone put together. And he actually has one of my favorite voices. He has that really like high tone male voice that I love. So I'm hoping to hear some of that in this. Go. Ready. Little cutie.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씨가 탑승하셨어요. 아, 카메라 보시고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멤버 중에 네 번째로 저희 리무진에 탑승을 해주셨어요. 예, 네 번째로 왔습니다. 와우. 다른 분들 앞에 세 분의 멤버분들이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 방송 모니터는 하셨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분들 하시는 거 보시다가 이렇게 직접 나와보니 좀 어떠세요? 미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아까 리허설 했을 때도 Nervous? 정신을 단디 부여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호. 지금 첫 도전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게. 네. 혼자 나와서 어디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까 손 떨리고 막 그랬거든요. 긴장이.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확실히 근데 멤버들하고 있을 때가 편하긴 하네요, 혼자 하니까. 좋습니다. He's doing good though. 불러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이 노래는 이번 앨범에 가장 잔잔한 노래가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전번에 나왔던 이제 한 씨가 네. 만든 작곡한 노래인데 네. 개인적으로도 한이의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예, 이번에 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스키즈의 다른 매력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스키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어떤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Yeah, it's not this. 호랑이가 강렬하고 랩 버럭버럭하고 그건 좀 치워봐라. 좀 버럭버럭하다.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예. 등장곡으로 부르신 노래는 되게 치해서 예. 절대 타이틀일 리가 없는데 Yeah, it's so jazzy. 맞아, 역시나 이번 앨범에서 가장 잔잔한 노래. 예, 가장 잔잔한 노래. 좋습니다. 그럼 타이틀곡이 궁금해지는데 타이틀곡은 역시 좀 랄랄랄랄일까요? 아,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 예. 그럼 어느 정도? 이번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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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칙칙. 긴장 많이 하셨나요? 예, 네, 미칠 것 같아요. Oh, stop. He's so cute. 자, 긴장을 푸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노래하기입니다. 첫 번째 oh 라이브에서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 변진섭 선배님의 그대 내게 다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대명곡이죠. 예. 네, 되게 여러 가수분들께서 리메이크도 하고 커버도 해주신 리노 씨의 목소리는 어떻게 표현될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스트레이 키즈 리노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와우. I was not expecting like a low voice. Okay, wait. This is different.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I've never heard him sing like that. The emotion.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와우. I've never heard him sing like that. And I'm like so thankful for programs like this where they could go on and show their individual talents because holy crap. He is so emotional when he sings too. Like I actually feel like I could just go sob right now and like let it all out. But I'm holding it back. That was so beautiful. And like I know he said he was nervous, but like you don't hear any of the like shaking nerves in his voice at all. Like I wouldn't know if he didn't say that. Wow. Wow. 그대 내게 다시. 예, 맞습니다. 예. 이 노래가 wow. 되게 자타공인 언덕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노래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근데 뭔가 피아노랑 I need him to do more like skiz record covers of stuff like come on. Show us this more. Please. 같이 뭔가 이미 정해둔 듯한 그 다이내믹을 자연스럽게 서로 따라가는 게 마치 좀 같이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노래 부르시니까 긴장은 좀 풀리시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중간중간 조금 손 떨려가지고 아, 네, 이게 노래를 부르면 긴장이 Yeah, I could see that. When he first started singing, you could see his hand shaking a little, but Like I said, you don't hear it in his voice at all,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when I get nervous like that, like you could literally hear it. 좀 풀릴 텐데 한국 가실래요? 점점 나아져야죠. 예. 예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진한 발라드라서 좀 의외긴 해요. 아 예.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좀 저 락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되게 스트레이트한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하려면은 막 이런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좀 잘 해야 락 같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했을 때 really 같이 섬세하게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런 노래도 공부도 하고 저런 노래도 공부도 하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노래를.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오늘 좀 불러보시려고. 예. 스키즈의 느낌이 아닌 그냥
완전 제 목소리로 처음 들어볼 만한 그런 맞아요. 노래들을 That's fine.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제 리노 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시작한 거는 춤으로 시작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왜 춤을 처음에 추셨던 건가요? 추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K-pop 이제 유행할 때 안무 연습 영상 같은 거 뜨잖아요. 아,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보고 웨이브를 제가 막 혼자 집에서 막 이렇게 땄거든요. 오 멋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땄더니 너무 돼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을 했어요. 제가 엄마 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막 이렇게 된다. Look what I can do. 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어 그래 잘하네. 나 춤 배우려고 했더니 그래. 오. 하고 제가 이제 춤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제가 듣기로는 JYP에서 전설의 연습생이셨다. I didn't know that. 라는 얘기가 있어요. JYP 기본 안무가 40가지 된다고 들었어요. 아 예. 40 동작을 2주 만에 통과했다고. 아 근데 이게 당당히 사실, 자랑하셔도 돼요. 솔직히 2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았지만 2주 만에 해버린 게 아니라 예. 2주밖에 없어서 그냥 한 거다. 예, 끝에 몰리면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데드라인이란 게 곡을 쓰게 만드니까 그렇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40가지 동작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제일 쉬운 걸로.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그러면은 아이솔레이션. 뒤로. 앞으로. 뒤로. 이게 이제 리듬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진영 PD님도 네. 비둘기 그거 보셨죠, 짤? 그 의자 진동. 안마 의자, 안마 의자 해가지고. 고개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또 뭐 또 이제 옆으로 가면 막 이런 리듬도 되는 거. Sound effects. 그래서 이거를 약간 찢어야 돼요. 스트레칭 하듯이. 예. 맞아요. 맞대잖아요. 왜 웃어요? 그리고 반대로도. 근데 이게 It's all body moves. 고개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아, 고개만. 예. 좀 가만히. 오. 좋은데? 춤의 소질 있네요. Sound effects. 연습생 생활을 짧게 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확실히 기억납니다. 7월 16일인가? 네.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8월부터 서바이벌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Wait, so he really meant 2 weeks was all he had. Wow, I had no idea he didn't train for long at all. Wow, so he was only with them a month when they did the survival show. But it was so like It felt like they knew each other forever. Maybe just because they're meant to be together. Oh my god. So he really just got like thrown into this world. Like, okay, I'm a trainee. All of a sudden, I'm in the show. All of a sudden, I'm debuting. Here we go. 진짜 살도 한 2주 안에 10kg 정도 뺐고. 그리고 막 댄스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 기본 안무나 막 이런 것들. 네. 막 되게 복잡해요 JYP가. 네. 그런 것들 막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너는. 노래보다는 네. 일단 춤이 우선이니까 춤을 춰라 라고 해가지고 춤을 네. 좀 더 열심히 췄던 것 같아요. 아, 노래에 전념하기보다는 노래는 최대한 빼두고 예. 그럼에도 노래를 부르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그때 생각하면 어떤 노래가 기억이 나세요? 제가 처음 오디션을 보고 딱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애들이 있으면은 춤 노래를 한 번씩 시켜봐요. 네. 거의 뭐 월말평가 보듯이 그래서 모든 연습생들이 앞에 쫙 앉아있고 저는 가운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불러본 게 없어요 진짜로 불러본 게 없으니까 그냥 와 친구들하고 노래방 갈 때 부르는 거 불러야겠다 하고 거기서 버즈를 딱 불렀는데 오 아니 버즈를 버즈 선배님의 가시를 딱 불렀는데 버즈씨 이거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버즈 선배님의 가시를 불렀는데 저희 멤버들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오, 그 자리에서 그런 거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긴 JYP 오디션 멤버들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오, 그 자리에서 그런 거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긴 JYP 오디션이면 그 락 발라드랑 참 거리가 있긴 한데 락 발라드 뭐 버즈의 어떤 노래라고요? 가시요 불러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래 네? 가시죠 What kind of songs are they doing then?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This is a pretty song. 지난 사랑이 I know this song. Wow, yeah, this is a big song. Now I understand. I understand why they were shocked.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Why do I know this song? Like, what is... Is it from something like big? Like, why do I know this song? Ooh. See, I wonder how he sounded singing it back then. Because he, like, didn't have any singing training. Like, they were like, oh, just focus on dance. And he was only a trainee for, like, 2 weeks. Like, did it sound crazy when he tried it? Or was he just, like, a natural singer? 좋은데, 너무 좋은데 확실히 그 바이브가 아니네요. 아, JYP 거기서 예. 그 연생들 앞에서 그쵸.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탬버린 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전설의 레전드네요. 이제 긴장이 좀 풀리시나요? 예,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노 씨 두 예. 번째 라이브 서비스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예.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아, 저 보아 선배님의 올리원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또 느낌이 다른 노래예요. 예. 아무래도 작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의 올리원, 스트레이키즈 리노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You know, I need more Skiz Record. I need more covers. I need you to do original songs. I need your voice like this more. Please. Please and thank you. 어느 누군가는 눈물 흘리면 안겠지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써가면서 눈치 보는 네 모습 싫어 So I'll let you go 내 사랑 이제는 안녕 You're the only one 이별하는 이 순간에도 You're the only one 아프고 아프지만 바보 같지만 Goodbye 다시 날 못 본다 해도 You're the only one Pretty bunny. Hey.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요. 합리적인 이유. Yeah. 뭔가 이런 풍에. 네네. He's so like straightforward and blunt. Like, well. That's what the program, that's what your people told me to do.
1세대 K-POP 음악을 선곡해 주신 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약간 리무진을 꾸미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짧게 하셔서 좀 아쉽네요. 오늘 짧은 게 조금 더 이제 더 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뜯고 싶고 그런 느낌이네요. Leave them wanting more. 말씀 되게 능글맞게 잘하시네요. 말은 좀 합니다. MC 경력이 있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트레이 키즈 멤버분들께서는 다들 각자 조금씩 개성 있는 보컬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리노 씨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보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뭔가 예. 섞일 수 있는 듯. 좀 댐핑 있는 것들 좀 파트를 좀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예.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댐핑 있는 걸 주로 하다 보면 비우는 것도 좀 노력 예. 그 연습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리노 씨 파트를 쓱 봐보면 되게 어려운 발음들을 되게 잘 들리게 잘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발음의 노래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만 좀 즉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리노 씨가 되게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좀 변태 같을 수 있는. I feel like he's already uncomfortable. 그 사람 고생시키는 거 좋아해서. 아 그래요? 한 번 또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알아요? 제목이 이건데. 아 그 압니다. 액자 속 사진 속 그 홍합 맞아요. 그거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도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홍합. 사진 속에 그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밤빵. 그립다 그리워. 홍합. 그립다 그리워. 왕밤빵. What kind of song is that? What kind of lyrics are those? What is this song? 오 근데 1트 치고 꽤 그럴듯했죠? 오 잘하는데요? 나쁘지 않네. 이게 에피소드 맨날 보는 짬이란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아 예. 사실 속에 그 홍합. He gets scared. 사진 속에 그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밤빵.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홍합. 그립다 그리워. 왕밤빵. They both did it. I feel like Lino is good with this because he has like Han and Changmin. Who both rap very fast and like pronunciate things very well, so I feel like he kind of gets that from them. It like rubs off. Because he honestly almost sounded like Changmin there, like the tone of it, like how you have to be like rough, you know? 왜 잘하세요? 이런 거 따로 연습하셨어요? 진짜 잘 하이볼이시니까. 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하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이은진입니다. Yanja does. 그런 거 안 해요. 데뷔 초 때. 그런 거 안 해요. 눈빛이 좀. 왜요? 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사실 리노 씨 오늘 이렇게 실제로는 처음 뵀잖아요. 예. 제가 리무진 그래도 경력 2년 되면서 놀리고 싶은 상이 있어요.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예. 딱 봐도 타격감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은 한 10인분의 리액션을 보여줄 사람이다. 너무 그렇게 느껴져서 뭔가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예. 다 너무 순조로우니까 아 근데 그것도 어이없어서 웃기긴 한데 왜 다 잘하지? 감이 좀 안 맞았네요. 뭐 노래도 춤도 랩까지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무진 씨 취향 어떤지 잘 알았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 그래요? 저 누구 고생시키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이고 뭐 너무 저한테 너무 색다른 아이고. 경험이었고 멤버들이 너무 좋을 거다, 재밌을 거다, 그냥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긴장 놓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 오시면. 네. 그래가지고 오늘을 좀 도전한 거라고 치고 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보여드릴 수 있게 계속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무진 덕분에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듀엣 서비스입니다. I feel like proud of him because I feel like
He's someone that's kind of like stays to himself and just his members. Well, like I know he has like a friend group like outside of it, but I feel like he's not like open like this with strangers. So for him to go on a show just like by himself and to show off his abilities, like I feel proud of him for doing it. 어떤 명곡을 가져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뱅크 선배님의 가질 수 없는 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발라드. Okay, never mind. I just got so excited because my favorite artist of all time is Banks. It's a girl. And that's who I thought that he was talking about. I was like, I don't recognize that song name. So that's why I just looked it up. And I realized it's the name of this artist is Bank without the S. And it's a Korean song, so never mind. I was about to be like, holy shit, how does he know her songs? Okay, moving on. R&B, 그리고 락 발라드. 뭔가 그 시절을 대표하는 음악들이 위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이 곡을 듀엣곡으로 정하신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것도 사실 노래방 가면 친구랑 많이 부르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무진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예. 그것도 있고. 저 부른 버전이 올라가 있긴 한데.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같이 불러보고. He's like, I just looked it up. You know, it's already out there. But it's cool. 좀 죄송.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함께 감성에 젖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저와 스트레이키즈 리노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이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못하잖아 나나나나나나 He's so pretty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도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불거진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넌 울었지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윗널 달래고
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못하잖아. Claps is sweet. I feel like I say this at the end of every time I watch one of these, but Lee Majin, his voice like fits so well with everyone else's voice. Like he could just like melt together with another voice so well. And I am just like shocked. I feel like I'm looking at Lino in a different light. Like I didn't know he was talented like this. Like I know he had a beautiful voice because I love his like I love his voice in Stray Kids songs, but I don't get to hear it like this, and it's so beautiful, especially that first song that he did. Like I've never ever ever heard him like that or seen him like that. The way he like sang it was just so emotional, and you could see like his veins like popping out, like you could really see that he put it like his all into it. And yeah, again, I'm proud of him for going on this because I know it's scary, like especially if they get used to being in a group and like always doing things as a group. To go somewhere like by yourself like this is so scary. Okay, now we have a compilation from Katia Strom. It's Don't Try to Understand Lino, Just Love Him the Way He Is. Because he is a little bit weird. Bah. 오, 이 진짜 굿. 중 유일하게 그 키공개를 안 했다고. 했어요. 했어요? 2m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가면 볼까요? 오케이. 네. 아, 뭐. 이거 맛있네. 일단 이렇게. 일단 이렇게요. 아, 네. 기다려. 아, 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가요. 계시죠? 아. Cuties. 야, 오늘 어렵겠다. 근데 기초 큰 애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잘 먹어? 나 매운 거? 어, 잘 먹지. 아, 나랑 했을 때 매운 걸 안 먹었어. 민우 형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감각이 둔해졌어. 감각이 둔해질 때까지 맞아봤어? 아 형, 왜 또 그런 무서운 소리 하고 그래? 이르러 진짜 Yeah, the way he says stuff with a straight face, like he never Like, I feel like when he says stuff as a joke, it's very, like, I'm not joking. But, like, you know he is because you know him. But the way he, like, portrays it, like, if you didn't know him and he said that to you, you'd be like, because he just keeps a straight face. 무서워. 더. 네. 자. 카메라. 조금 더 보여볼게, 좀 더. 네. 카메라. Was that a corn dog? 조금 더 모여볼게, 좀 더. 널. 네, 카메라. 널. 에. 한 살이 넘어도 아마 마음만은 22, 23, 이 10년 전 그대로지 않을까 싶다. 그래, 우리 눈 감고 편안하게 자연사하자. 오래 살자. In your 30s? Why is he talking about death? In his 30s. Come on. 눈 감고 편안하게 자연사하자. 오래 살자. 아야 근데 진짜 우리가 만약에 10년 뒤에도 Yikes. 이제 숨을 쉴 수 있을까? Yikes, yikes, that's the worst. When you get ignored on camera. But also thinking about it, like I kind of agree with him. Like I hope that we all have like a peaceful death. That's nothing, you know, later in life, very later in life, not in our 30s. 아 미안. 우리 에 하늘 민 넓을 호. 오 맞았어. 넓은 하늘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하늘로 갈 거예요, 여러분. 자연사할 거거든. 너랑 같이.
What? 그러니까 형은 잘하면서 얘는 사살이야. 그러니까 고정해놓는 것뿐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지? 여러분 한일을 걱정해주세요. 수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Oh my god, he threatens them a lot. 드디어 오늘 마지막 크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들리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 멘트는 안 돼요. 네, 오늘 뮤직비디오 마지막 촬영인데 스티에게 이렇게 저희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저희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요. 이게 마지막 촬영이라 너무 아쉬워요. 서울이 없잖아. 이렇게 이런 형식적인 대답 원합니까 스테이? 에? 찬영이랑 오래 있어. That was such like a media trained answer. 써봐가지고 그냥 이제 형이 가끔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이해는 그냥 되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 되게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해피 바이러스 같대요. 자기 말로는 바이러스 같구나. 그 바이러스 말고 해피 바이러스 생각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 맑잖아. 맑잖아. 기운이 되게 맑잖아. 타락시키고 싶어. 왜 이래? 싫어. 왜? 베를린. Oh my god. I was learning Korean for a little bit on Duolingo, and that's how they pronounce it on there. Because I learned words for certain countries, and it was like Berlin. So I like to hear him say it. That's cute. Oh man. 줄이 화가 났네. 내가 지금 화가 났거든. 형 화를 내. 스트레스 화가 제일 스트레스. 몸에 안 좋은 거야. 형. 스트레스. 항상 웃자. 스트레스. 나 이리 너 한담 하는 남자. 위에서 찍으면 되는 거야. 나 불러봐. 저기요. 네? 잡혀주세요. 하는 거 뭐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나무서서 좀. 또 눈 확대해. 눈 확대. 저거 살기 가득한 눈. 저거 뭔 소리야. 이렇게 애정 가득한 눈이 어딨죠? 컨셉이요? 아, 싹 다 벗었습니다. 벗었지롱. 옆에 어? 싹 다 벗은 거는 어 그게 아니고 어 아 에이 아 미쳤나 봐. 이거 왜 이래. That's not taking off your clothes. This is just rips them off. 연습 때는 좀 진지한 소리 보내고 선사주차 때는 좀 이제 즐기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기면서 했어요. 엉덩이 많이 만졌어요. 친구. He does love that. 전방지축. 아니 이게 그건 짧은데. 들어봐.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맞아.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건 너를 때리는 거. 원래 이게 잔인한 가사였어? 에. I love the purple hair. 이온드라이브에 맞는 음식은 이제 뭐 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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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legit like whistle tones just came out of him. I feel like he gets these like bursts of energy, but it doesn't come out like everyone else's energy. Like he's not like physically going crazy. It's just like his mouth constantly moves.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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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말하려고 뭐 말하려고 뭐 말하려고 뭐 말하려고 말하다 얘기하는 말한 향고 막 이런 얘기하지 않겠지. 이리 와. 이게 뭐야? 나 일리온 방송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아니 나 그런 말 안 했다.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야 괜찮아. Oh, that's crazy.
그 소리다. 그 물 끓이면. 아. 주전자가 있어. 주전자. 저 옆에 주전자 나와 있고. 에. 자, 아 예니. 들어갔다. 언제 들어와? 조금 느려. 버버링 버버링 버버링. 어때요? 에. 성착순을 짝꿍 시켜준다는 이야기에 새벽 등교를 하셨다고. 그래, 진짜 친했던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되게 어두웠는데 일단 와. 무서워도 참고 가서 교실에 있었죠. 친했던 친구였어요? 아, 남자예요. 아, 남자. 제 인생에 로맨스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이돌이잖아요. 에? 미안해. 따라. 따라. 딴딴딴딴. 나 스크린을 어제 갈았는데 괜찮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안 깨졌으면 되지 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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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린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어. 그런... 때리면 안 돼. 그럼 쟤 때려. 전 사람이 아니야. 에? 나도. 야, 나 목이 잡았어. 아, 너 씻고 살아. 도착해. 야, 나 목이 뭐야? 지금 손목에 세 개 세 대 물렸어. 세 대. 진짜 많이 나. 아! 아, 일부러. 에? That's actually one thing. Oh my god, this pause. That's actually one thing that I hate, like, the most. Like, I love all animals, I really do, but mosquitoes, they don't need to exist. Like, why do they exist? I literally step outside for like 2 minutes and I'll come back with like 4 mosquito bites. I don't know what attracts them to like certain people more than others, but like, I get them really bad. I don't know why. 에? 에? 2주 연속 1위 후보에 오른 스트레이키즈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와~ 네, 사실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2주 연속으로 1위 후보에 오르게 된 게 처음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안 좋아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는 스트레이키즈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If you guys enjoyed as well. Hope to see you next time as well. Yeah, yeah. It was great. It was very great. Yeah,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good. It was perfect. It was perfect. Huh? It's perfect, boy. It was perfect. It was beautiful, huh? Yea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안녕 토코야. 잘 지내요. He is very like a real, like, down-to-earth person. Like I was saying in the limousine thing, he's very, like, blunt and just says what he wants and just, like, gets to the point. He doesn't talk, like, do a big roundabout talk about something just to talk. It's like, this is what I'm saying and this is what I mean, and that's it. And I'm so happy that I watched this all because I just had no idea that he could sing like that and with that emotion and, like, the lower tone as well. It was all just like new to me. So happy birthday, Lino, you very talented little cutie bunny boy. That's gonna be it for this vide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hese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